안녕하세요. 바우쌤이입니다. 오늘은 텃밭 농사. 텃밭에는 보통 사모작을 하는데요. 사모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5월달 되면은 이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어요. 텃밭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고추를 5월달 되면 한 500개 정도를 심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추 뽑아내면은 조금 일찍 뽑은 고추 때는 그 자리에 이렇게 배추를 심어요. 김장 배추를. 그래가지고 요 자리가 지금 고추 있던 자리인데요. 고추 때 뽑고서는 김장을 심으면은 딱 90일 배추로 이렇게 먹기 딱 좋게 자란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거름하고 농약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공해로 배추를 키우기 때문에 요즘 백폴기 뽑아서 김장은 다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는 거는 국도 끓여 먹고 속은 노랗게 쳤습니다. 한번 딱 자르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게 된답니다. 아, 그리고 한쪽에는 조금 늦게 뽑은 고추대는 고추대 뽑은 자리에는 쪽파를 심어요. 이렇게 쪽파를 심어가지고 추석 때서부터 쪽파를 일찍 심은 쪽파는 추석 때서부터 뽑아 먹기 시작합니다. 쪽파를 보통 이제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이제 제가 심는데 한꺼번에 많이 심으면 힘들으니까 조금씩 올해도 쪽파 좋은 곳이나 한 키로수로는 5차까지 나눠서 그래도 엄청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먹고 그리고 이제 고추를 심으면 그 자리에 이제 배추도 심고 그리고 쪽파도 심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이모작이 되는 거죠. 이거 쪽파 이거 이제 뽑은 다음에는 이거 이제 쪽파 김치도 해 먹었는데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눔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랬답니다. 쪽파 갓김치.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쪽파를 뽑고 있어요. 이게요. 이제 약도 안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잎도 보이긴 하는데 예, 지금 요럴 때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와, 흙이 좋아서 그런지 뿌리가 아주 튼실하네요. 엄청 튼실하고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이거 보세요. 뿌리 좀 봐요. 엄청 좋죠. 이렇게 해갖고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뽑을 거고요. 제가 영상 먼저 찍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심느냐 하면은 이 자리에 제가 달래를 심어요. 흙이 너무 좋아요. 요 자리에 달래씨 이게 이제 달래씨인데요. 요거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에 그리고 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얼지 않게 마늘 덮듯이 그렇게 해놔요. 마늘 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저는 심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봄 되면은 이게 이제 겨울 날고 봄 되고 그러면은 지금이 11월 달이죠. 11월 말 되죠. 12, 1, 2, 3, 4, 5개월 동안 이 달래가 자라요. 그러면은 4월 달쯤 돼서 제가 뽑아서 달래 김치도 해 먹고 그런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요 자리에 고추를 심어요. 이렇게 해서 사모작이 되는 거랍니다. 달래 씨는요. 이게 이제 마늘 심듯이 이제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죠. 여기. 요게 달래 씨예요. 요 자리에다가 쭉 골파서 그렇게 심고 이제 겨울 얼동 얼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요 달래씨를 어떻게 심는 거냐면 고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뿌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 자리에 텃밭에서 자라가지고 달래는 또 실컷 달래장도 해먹고 달래무침도 해먹고 봄 되면은 우리 집에는 달래가 천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파 뽑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쪽파는 많이 있어요. 쪽파김치 쪽파를 엄청 많이 종구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일 늦게 심은 쪽파
땅콩 캐고 그 자리에 제가 쪽파를 심었는데요. 이 자리가 땅콩 캔 자리예요. 요거 파랗게 나오는 거는 냉이 싹이네요. 냉이가, 냉이가 쑥쑥쑥쑥 이렇게. 겨울 냉이는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싹이로 한 거기 때문에 요 땅콩 심은 자리에도 이렇게 쪽파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아, 오늘 날씨를 볼까요? 완전 겨울 날씨가 낮되면 따스합니다. 와, 좋죠? 영상 끄고 하우스로 내려가면서 5분 지났다. 영상 꺼야지 돼요. 오늘도 서부 놀이센터에 운동 갈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어릴서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운동을 가고요. 보통 1시서부터 3시까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읍사무소 야간 난타를 가고 그런답니다. 텃밭에서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나가요. 노인복지회관으로 운동하러요. 산무적 좋죠. 영상 끝. 오늘도 6분 30초로 영상 찍고 나 바오세미 농원에서 힐링합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볼까요? 와, 하늘은 맑고 그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의 영상 끝. 감사합니다. 5분만 찍는다 그러고서는 다시 7분이 돌아갑니다. 오늘의 영상 끝. 요 옆에 요게 뭘까요? 이게 씨앗이 하나가 떨어지더니 이렇게나 됐네요. 신기한 거 많죠. 요거는 달래씨예요. 7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봄은 쪽파는 키로수로는 여기 큰 다래로다 하나 가득이고 이만큼이나 두두둑 뽑았는데요. 키로수 달아보면 한 20kg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게 버무려서 다음 영상으로 보실 거요. 엄청 많이 뽑았죠. 여기에 이제 달래를 심을 자리라요. 제가 싹 뽑았답니다. 다음 영상 보실 거요. 근데 뿌리가 너무 실하지 않나요? 와, 다음 영상으로 보세요. 쪽파 다듬는 거고요. 다음 영상은 다음으로 보실까요? 쪽파 다듬었습니다. 20kg를 다듬었더니 딱 5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다라로 두 다라 나왔고요. 키로수를 달아보니까 20kg가 15kg로 되었습니다. 이 껍질은요, 제가 저기 저울을 달아보니까 껍질이 5kg예요. 껍질이 5kg. 20kg를 쪽파를 다듬었더니 이렇게 달아보니까 15kg입니다. 이거 이제 살짝 절일 건데요. 자, 보실까요? 쪽파 김치입니다. 이거 한 5시간 정도 투자해서 다듬었어요.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살짝 절이다. 큰 김장하는 다라로 반이나 된다. 쪽파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깐 쪽파가 15kg입니다. 이렇게 소금에 살짝 절입니다.